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랭킹쇼 아재 랭킹쇼 아나운서 김동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재 랭킹쇼 마지막 회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연기 그리고 인기 셰프 그리고 병맛 광고까지 다양한 랭킹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랭킹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아주 재밌는 아재 시리즈. 아재 시리즈 중 가장 재밌었던 영상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재 시리즈의 첫 번째는 바로 아재 실험실입니다. 아재 실험실은 2016년 9월 23일 첫 방영을 시작으로 땅 파서 돈 찾기부터 라면 레시피 찾기, 지도어플 비교하기, 짜장면 배달 비교하기, 맛 공식 실험하기, 그리고 어려운 게임 도전하기 등등 다양하게 실험하고 체험하는 영상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귀여운 실험맨과 깔끔한 기술이 함께한 이 영상들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자체 랭킹 1위 영상 바로 만나보시죠. 저희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저희 지금 초등학교 갑니다. 아, 저희 초등학교 왜 가죠? 아니, 거기에 놀이터가 있지 않을까요? 아, 놀이터에서 가서 찾아보기? 네. 차에 자판기 밑이나 이런 데를 살펴보는 게 요즘 같은 때는 더 돈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저희 그럼 자판기를 찾으러 가볼까요? 네. 자,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떠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와 저희 학교의 자판기 위치를 본 결과 얼마였죠? 네, 4,150원이 저희가 찾은 돈인데요. 엄청 많죠, 생각보다. 땅 파봐라 돈이 나오냐는 사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재 실험실은 오늘의 아재 실험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재 시리즈의 두 번째는 바로 아재들입니다. 아재들은 2017년 3월 21일 첫 방영을 시작으로 아이돌 맞추기, 화장 체험하기, 네일 체험하기, 제모하기 등등 여자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 아재 3명과 함께 여러가지 도전들을 해봤는데요. 아재 3명의 기가 막힌 케미가 잘 드러난 자체 랭킹 1위 영상은 바로 마지막화였죠. 그 영상 바로 만나볼까요? 자,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콘텐츠를 향해서 한번 가볼까요? 네! 고고! 이거 누구 아이디예요? 굉장히 괜찮네요. 솔직히 뭐지? 첫 번째로 성진 씨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다. 42. 네, 41이었어요, 41. 나 46. 아, 냄새. 야, 이거 진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떡칠이야, 이거. 이거 떡칠이라고. 맛있게 먹어야 돼. 맛있게, 그냥 찍어 먹는다, 이렇게. 응. 자, 하나, 둘, 셋. 똥질이 남자.
간장 치킨이 준비되었는데요. 얘도 이제 인내심 테스트로 안에 와사비를. 아, 나 피할 것 같아. 아, 이 상태에서 와사비 못 먹을 것 같아. 자,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 커. 성투야. 뭐 그런 건 어때? 가위바위보. 피디님이 정해주세요. 각자 하고 싶은 거 한번 골라봐요. 난 홍진호 2번 할래. 안 되겠다. 네, 저는 2번. 그럼 난 이거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그래. 맞아. 맞아. 하나, 둘, 셋! 아재 시리즈의 마지막은 바로 아재 랭킹쇼입니다. 아재 랭킹쇼는 2017년 9월 15일 첫 방영을 시작으로 여러 주제에 대해 랭킹을 선정해 소개해드렸는데요. 눈길을 끄는 다양한 영상에 화려한 기술까지, 그중 자체 랭킹 1위, 그 영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꼬마 아가씨, 안녕? 오는 친구랑 같이 있구나. 혹시 남자친구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농구하고 오세요? 오빠 농구 잘하시죠? 잘하는 건 아닌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키는 별로 크진 않지만 농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정도로 포기를 먼저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도전하고 싶지 않을 것 같거든. 안녕하세요. 내가 이렇게 기억 생겼나? 아저씨는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이게 귀여워? 머리통은 바위만 하고. 젠장. I'm okay, Mike. You still haven't paid him for saving your ass. 때려요, 어떡. 이게 다친 데 없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계속 바보로 만들지 마! 내 눈으로 봤어. 어? 리포트 쓰다 잠들었다면서. 앞뒤가 안 맞잖아. 전 좀 맞아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상처받게 한 벌 제가 받을게요. 네, 이렇게 아재 시리즈 랭킹을 알아봤습니다. 아재 랭킹 쇼를 끝으로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 하는데요. 제가 다음 주도 기대해주세요 이 말을 상당히 자주 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영상 말고 방송국 페이지에는 꾸준히 다른 영상들이 올라오니까요.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나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아, 다 수고했어요. 와, 진짜 끝이 났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다.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희망을 안고서 같이 살아간다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준비했습니다. 바로 빨 염색! 와! 니니, 저희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김호치한 그 영상. 별점을 주운다면 몇 개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5개 중에? 5점입니다. 그렇지! 신박하고 재미있는 아이템과 함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결실 가지시길 바랍니다.